KT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KT는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거나 관련 사업을 펼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KT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4달 중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정식 론칭한다는 계획입니다. KT 서비스형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형태로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가 없어도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별도의 서버 구축이 필요 없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KT 서비스형 블록체인 설명회에는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 중인 43개 기업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여 기업 대다수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업에 도입하고 싶지만 서비스 개발과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 적잖은 투자 비용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KT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블록체인 노드가 구성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API가 구현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는 시범 서비스 참여사로 선정된 기업에게 KT 서비스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3개월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사업 추진 시 KT의 블록체인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 컨설팅에도 나섭니다. KT는 향후 블록체인 기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더욱 개선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입니다.